잘 보여요. 자, 우리가 할 거는 오늘 요건데, 자, 봅시다.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누구를 한 명을 지적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모임은 모임님. 예를 들어서, each sample,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돌릴 거야. 그죠? 그러면 형은 선생님이랑 학교에 소풍몰에서 누나랑, 저녁을 먹을 거예요. 이것도 되고, 오케이? 누가 하래?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만든 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작품을 여기다 올릴 거예요. 오케이?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오케이? You got it! 네, we got it. 자, 요거 한 번만 더 하고, 요건 다른 거예요. 자, 화영님. 네. 자, 문장 만들어 봐. 이거는 한문달.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나는 말만 해. 자, 나는. 아빠랑 아빠랑 영화 보러 영화 보러 나갔어요. 나갔어요. 잘했어요. 자, 라오님. 네, 잠시만요. 엄마는 가족이랑 할머니답게 할머니 되게 아들께 만났어요. 엄마는 가족이나 할머니 되게 할머니 댁이 그거 집이에요? 할머니 집이에요? 맞아 안 맞아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안 맞아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장보러 엄마는 가족이랑 놀이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맞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들어와서 자꾸 연습, 맞추는 연습 한번, 퍼즐 맞추는 연습 계속 하세요, 오케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봐, 여러 가지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로 한번 만들어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케이? 나는 엄마는 아빠랑 영화 보러 나갔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오케이? 그죠? 맞아요. 나는 친구를 만났어요도 되고, 오케이? 그죠? 자꾸 이걸 맞춰보는 거야. 엄마는 뭐 가족이랑 다 같이 스키장에 놀러 갔다. 잘했어요. 엄마는 가족이랑 다 같이 스키장에 놀러 갔다. 놀러 갔다도 되지만, 놀러 간 적이 있다도 되죠. 오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그죠? 놀러 갔다도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되겠지? 네.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돼요. 그죠? 돼요. 잘했어요. 시작이 되네요. 잘했어요. 카이님. 뭐.
나는 친구랑 놀이공원에 갔다가 어딨어? 네. 갔다가 어딨어?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 반말이냐? 있어요. 아, 여기 있네. 네. 근데 반말이야? 아니요. 오른쪽에 있어요. 잘했어요. 자, 갔다도 네. 했죠. 갔다. 오케이. 근데 갈 예정이 나는 친구랑 놀이공원에 갈 예정이 이것도 맞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간 적 있다 또 막 나는 친구랑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어. 이것도 맞고. 오케이? 갔다 와도 네. 맞고. 오케이? 네. 그죠? 그러면 동사는 이렇게 다 빼놔. 이게 동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갈 예정이다. 갔다. 오케이? 간 적이 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할머니는 쓰고, 어디 어디에? 병원에. 자, 봅시다. 근데 간 적이다는, 가본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간 적이 있다. 그렇죠. 가본 적이 있다. 간 적이 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건 문장 만드는 거를.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엄마는 친구랑 병원에 갈 예정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할머니는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나는 가족이랑 다 같이 여행을 놀러 갔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계속 반복된 트레이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냥 계속 엄마는 친구랑 다 같이 친구장에 갈 예정입니다. 나는 친구랑 여행을 간 적이 있다. 할머니는 다 같이 놀이공원에 갈 예정입니다. 나는 친구랑 병원에 다녀왔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맞죠? 타이님. 네. 자, 문장 만들어 보세요. 네. 아빠는 옥수수를 안 먹었어요. 또. 아빠는 고구마는 없어. 그냥 아빠는 감자만 먹을 거예요. 감자만 먹을 거예요. 우리 그럼 네. 굉장히 짜게 만드네. 그 굉장히 짧게 만들어. 자, 미아님. 네. 다시 만들어 보세요. 오빠는 엄마랑 옥수수를 먹었어요. 하나 더. 나는 잠깐만요. 고구마를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요것도 한번 맞추는 거 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맞추냐면 여러분들 봐봐. 나는 아빠는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거야. 그 다음에 랑은 이렇게 붙여놓는 거고, 오케이? 랑, 고구마랑. 고구마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우리 회원 중에 고구마님이 있어. 그래서 고구마랑 아마 할 거야, 오케이? 옥수수를. 이게 동사는 항상 뒤로 빠진다 그랬죠? 동사는 항상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놔, 오케이? 할머니가 자, 봅시다. 자, 오빠는 감자만 먹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오빠는 엄마랑 고구마를 안 먹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엄마랑 옥수수를 먹었어요. 오빠는 엄마랑 옥수수를 안 먹을 거예요. 다 맞죠? 오빠는 엄마랑 네. 옥수수를 먹을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이건 오케이? 그죠? 자, 요거는 네. 뭐야? 요거는 뭐라 했어? 요 먹었어요. 먹었어요는 뭐야? Past future right now야. Past. Past. 안 먹을 거예요. 이거는 뭐야? 부정문 안 먹어. Don't eat. 오케이? 이거는 안 먹었어요는 뭐야? Didn't. 부정문인데. 안 먹었어요. 네. 오케이? 부정문인데 fast야. 먹을 거예요? 뭐예요? Future. Future. 오케이? 먹었습니다는 뭐야? 과거. 과거. 과거죠? 오케이? 네. 자, 봅시다. 할머니는 고구마를 안 먹었어요. 오케이? 부정문. 할머니 고구마 안 먹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단어를 맞춰서 집어넣으니까 어렵나요? 안 어렵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돼. 선생님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고구마랑 감자만 먹었어요. 이거 맞죠? 맞지. 왜냐면 이건 고구마는 아까 저 사람 이름이야. 닉네임. 그죠? 나는 고구마랑 감자만 먹었어요. 먹을 거예요. 안 먹어. 감자 나는 자, 나는 고구마랑 감자만 안 먹었어요. 이것도 맞는 거야, 오케이? 나는 고구마랑 감자만 안 먹었다는 거야. 이거 알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맞춰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